커피 티나는 인터뷰에 저는 샤인입니다. 조윤희, 요즘에 직장인 3대 허언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나 퇴사할래! 아, 나 유튜브 해볼까? 나 이모티콘 만들어볼까? 요거래요! 저 어떻게 조윤희에게 좀 와닿습니까? 저 좀 맨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아, 이래가지? 네. 아, 잠깐만. 생각만 해요? 아니면 실천도 하고 계시나요? 아, 근데 이게 퇴근을 하면 어허? 놀고 싶으니까. 아, 피곤하고. 네.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조윤희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조윤희. 생각만 하지 않고 실제 시도를 해보고 실천을 해서 대박을 터뜨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와, 도전하는 사람에게 역시 뭔가 오나 봐요. 오늘은요, 결과보다는 도전하는 자세,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운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여러분 모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김 작가TV의 김도윤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사실 김 작가TV에서는 네.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막 아! 이런 분들 없어요. 아, 그런 분 없죠. 네,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애널리스트 이렇게 네. 이런 우리 자세로. 정중하게 아, 차려입고. 그나마 저도 오늘 좀 톤 다운해서 입었는데 자, 작가님 지금 네.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이제 89만 명 정도 됐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또 네. 제가 출연했을 때가 30몇만 명이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작년에 출연하셨으니까. 와, 진짜 여러분 아마 김 작가 채널 영상 보셨겠지만 이 채널 영상 보면 인터뷰가 진짜 막 그쵸? 끊이지 않아요. 네. 계속. 지금까지 몇 분이나 만나셨습니까? 저는 30살 때부터 인터뷰 시작했거든요. 김 작가 TV 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오. 다 합치면 지금까지 1000명 좀 넘게 만난 것 같아요. 1000명. 저도 그리고 나가봤지만 출연을 해봤지만 저는 사실 그 질문지를 받아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딴 데서는 물어보지 않는 질문도 여긴 다 있어요. 정말. 네. 왜냐하면 다 그래. 뽑아먹어야죠. 어, 거의... 다 뽑아먹어야죠. 딴 데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까지 전부 다 내가 다 뽑겠다. 정말 유명한 분들 다 거쳐가시면서 노하우를 쪽쪽 뽑히셨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출연자가 있었다면? 원래 우리가 멀리서 찾으면 안 됩니다. 아, 가까이서 찾아야 한다고. 샤이니 강사님. 아니 또! 아, 그거 하지 마! 그, 아,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생활 너무 잘. 일단 그렇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분 모두 인상 깊었다고 말하고 싶은 이유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없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맞아. 대신 그분들을 만나서 장점만 흡수하자. 맞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공했다는 거는 어쨌든 장점 한 가지는 최소한 있어요. 뭘 맞아. 잘하든. 왜냐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겠죠. 근데 실력이 없어 성공했어. 그럼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마케팅을 내가 배우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저 사람 실력이 없는데 마케팅만 잘해. 이렇게 하면 내가 얻을 게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분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은 대신 반면교사 해야죠. 이분의 단점을 보면서 난 뭔가 바꿔서 더 나은 모습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그 사람 한 명 한 명 만난 자체가 모든 걸 배울 수 있다고 그렇지. 생각을 해서 다만 우상화는 하지 맙시다. 아, 막 이렇게 옛날에 멘토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잘못된 것도 막 따라하고 약간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성공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과는 다른 말이죠. 그냥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제발 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공한 분한테는 성공한 방식만 얻으면 되는 거고 반면 교사 삶을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네. 아, 김 작가님이 여러분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믿을 그냥. 수 없겠죠? 그런 의도죠? 아니 그게 아닌데 비슷인가? 아니야 어린데도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게 가능했던 게 제가 1000명분을 만나서 그분들이 저한테 감사하게도 시간을 내주셔서 그분들 모두가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작가님 저 이것도 궁금해요. 섭외할 때 네.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아니 진짜로 주식 전문가분들 하다가 갑자기 누나 한번 출연하실래요? 어 나는 주식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자, 샤이니 강사님이 이제 출연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저희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거 전문성과 이제 실력이죠. 돈을 버는 게 이 투자 소득 또 중요하지만 사실 근로소득은 이거의 시드머니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저희 재테크 쪽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죠. 샤이니 강사님의 분야에서 정상을 찍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그 정상에 올라갔는지 그 이야기는 좀 모든 사람한테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서 두 번째가 인지도. 아 인지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분이냐가 그렇지. 있을 거고 세 번째 스피치.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 채널이다 보니까 네네. 말씀을 너무 못 하시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교수입니다. 네. 존학계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사실. 조회수가 떨어지면 노출량이 떨어지고, 노출량이 떨어지면 조회수가 낮아지죠. 그럼 낮아지면 다른 분이 섭외가 또 안 돼. 그럼 섭외가 안 되면 좀 이제 제가 돈을 또 못 벌겠죠. 돈을 못 벌면 촬영 장비를 업그레이드 못 되고, 촬영 장비를 업그레이드 못 하면 다시 또 좋은 분이 섭외가 안 돼. 아, 너무 조회수가 좋으면 선순환. 조회수가 나쁘면 악순환. 여기도 조회수 안 나오면 우리 다음 생이 못 보는 겁니다. 맞아요. 아, 알고리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에이, 맞습니다. 진짜. 사실 제 생각에는 시골을 대구니까 시골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3대 강력시입니다. 금산 소녀가 할 말은 아니었네요. 네, 지금 어디야 도대체? 금산? 아, 그쵸. 지역명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어쨌든 서울보다는 지방? 아, 그쵸. 그쵸.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이 네. 왜 갑자기 유튜버로? 제가 이제 책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책을 한 6권 정도 냈었거든요. 아, 많이 냈다, 진짜. 6권도 뭐 적당히 잘 되고 했었는데. 근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김도윤 작가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책을 냈는데, 아, 내가 작가만으로는 그렇게는 못 올라갈 수도 있겠다. 다른 걸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시대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책을 보지 않아요. 사실 그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시대가 주는 운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시대를 역행하는 거는 성공 방정식에서 우회차선을 타버린다 생각을 해요. 괜히 힘든 길로 가는 거야? 힘들게. 아...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없잖아요. 시대가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바뀌었는데 독자들이 이걸 참고 있는데 내가 굳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넘어갔죠. 저 그때 진짜 한 달 동안 근육통 알았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영업팀에 있는 친구한테 갑자기 너 R&D 개발을 해라. 아~ 이게 사실상 거의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안 넘어가면 내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 이미 큰일 났다고 생각할 때 시점에는 넘어가려고 해도 못 넘어가겠죠. 왜냐? 이미 다른 사람들 다 넘어갔을 테니까. 선점을 다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제가 어디선가 들었을 때 처음에 네. 유튜브 수익 발생하지 않을 때도 막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그쵸. 났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니 보통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가 또 창업가분들을 인터뷰를 한 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창업가분들은 일단 투자 유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유치 받는 이유는 사실 내 지분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받는 이유는 내 속도를 땡기기 위해서거든. 그렇지. 그래서 저는 1세대 유튜버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아니야. 늦었기 때문에 맞아. 구독도 따라잡아야 된다. 그래서 막 처음부터 저는 장비 살 때 뭐 촬영 스튜디오라든가 촬영 시스템이라든가 천만 원씩 사고 잘 만들어진 편이거든요. 맞아요. 기업이 투자 유치 받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거 내가 적용해서 때려박아야죠. 근데 투자를 한 만큼 앞발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네. 시청자분들 중에 유튜브 해볼까 고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당장 유튜브 수익이 아직은 빵원인데 여기다가 500이다 1000이다 들이붓기가 쉽지 네. 않아요. 여기서 그냥 재밌는 예시 하나 드리면 그 웹툰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한테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만화를 그리는 사람 되고 싶은데 수익이라든가 이런 안정성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할 때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것까지 감내하는 게 너의 역량이라고. 아... 네. 저는 그 말 너무 공감합니다. 유튜버도 마찬가지. 아 그래요? 네. 아 소름 돋아. 그것까지 감내하는 게. 그렇죠.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없잖아요. 이거 여러분 새겨가세요. 자, 우리 작가님이 네. 책 내신 것 중에서 유튜브 젊은 부자들 그 책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부의 추월 차선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작가님도 사실 그 중에 하나고 그 돈 얼마 보세요? 뭐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지만 이 책에 적었던 문구가 소득 상위 1% 김 작가가 밝히는 이제 온갖 성공의 모든 것이거든요. 상위 1%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 상위 1%는 뭐 한 2억인데 1% 안에만 든다. 두루뭉술하게 괜히 얘기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한 0.01%라 네. 아닙니다. 에이. 아닙니다. 저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유튜브 시대잖아요. 맞아. 옛날에 과거에는 돈을 버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직장인이 돈을 벌려면 임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임원쯤 돼야지 이제 많은 돈을 번단 말이죠. 맞아.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도 10년차 가장급이 돼야지 한 1억 정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SNS 발달하면서 이 시간이 스킵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너뛰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아... 유튜브에서는 진짜 정말 잘하신 분들은 단 1년 만에 연봉 1억을 달성한 분이 있어요. 그렇죠. 직장인을 다니면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왜냐면 시간이 스킵이 안 되거든. 아,
봐. 근데 지금 시대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채널을 통해서 시간을 스킵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가 한 번은 시도해보자.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면 10명 중에 한 9명은 카톡 아니면 유튜브를 해요. 아, 유튜브 보잖아요. 맞네. 가장 비싼 자산은 돈이 아닌 시간인데 시간이죠, 그 시간을 쏟고 있어. 앞으로 더 쏟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카카오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서 뭘 이용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자꾸 아 유튜버들이 1년에 뭐 5억 벌고 10억 벌고 잘못된 거야 이렇게 약간 부정해버리면 저는 내가 인생에서 뭔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시간을 스킵할 수 있는 거를 처음부터 부정하는 게 아닌가. 새로운 추월 차선, 1차선이 열렸어요. 근데 왜 2차선, 3차선, 4차선만 달리냐 이거지. 1차선에 한번 가보자 이거야. 근데 뒤에서 너가 빵빵거려. 그러면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럼 2차선 다시 가면 되잖아. 2차선에라도. 네. 자, 작가님 그러면 네. 이거 궁금해요. 수백, 수십, 수천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네. 성공한 유튜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 성공한 유튜버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캐릭터 개발. 샤이니 강사님 본인만의 딱 캐릭터가 있죠. 신사임당님도 본인만의 캐릭터가 딱 확실하게 있어요. 그 캐릭터 있는 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누르죠. 밋밋한 사람보다는 캐릭터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 조건이 성실성. 아, 그러니까 꾸준히 업로드하는 네, 거 정기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영화 한 편은 대박이 나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배우가 거기서 만약에 돈을 많이 받으면 평생 살 수도 있죠. 맞죠. 그치, 네. 그치. 근데 유튜브는 조회수가 엄청 나온다 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맞네. 조회수 뭐 천만에 나와도 나와도 나한테 들어온 돈이 뭐 1억 막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 무슨 1억이에요. 말도 안 돼요. 훨씬 나아져, 훨씬.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실에 계속 올려야 된다. 그거 어떻게 보면 유튜브 직장이네요. 그쵸. 저는 구글의 계약직 직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차별화인 것 같아요. 영상을 100개 올렸어요. 근데 구독자가 뭐 한 1000명도 안 돼.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피드백을 해줘요. 예를 들면 제가 촬영 장비를 좀 바꿔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칠게요. 그러면 저한테 한 얘기가 아 작가님 그거는 제가 좀 더 잘 되고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너무 좀 재밌는 게 잘 되면 바꾸면 안 돼.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 책이 냈는데 이게 너무 잘 팔리고 있어. 근데 갑자기 아 잘 되고 있으니까 표시를 바꿔버려. 왜? 잘 팔리면 내 바꿔. 잘 안 팔리니까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아 나 너무 충격받았어 진짜. 응.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바꿔야 되는 건데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건데 잘 안 되고 있는데 기존 방식을 가려고 해. 기존의 100개 방식 이미 실패한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시도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김 작가님 참 여기에 노인네 들어와 이제 있는 거네. 인생이 풍파가 많아서. 만일 작가님처럼 네. 지금이라도 나 유튜브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2030 세대가 있다면 어떤 모델을 따르면 좋을까요? 선배님으로서. 일관성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처음 영상을 뭘 예를 들면 재테크로 올려요. 오케이. 조회수가 좀 잘 나오잖아요. 어허. 한 뭐 구독자 한 5만 뭐 8만쯤 됐을 때 갑자기 브이로그 일상을 올려. 아.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재테크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해서 구독자가 5만 명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은 다음 콘텐츠는 뭐겠어요, 당연히? 그 재테크. 당연히 재테크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람들이 좀 봐주고 구독자 모였다 생각해서 갑자기 자기가 밥 먹고 있는 거라든가 자기 친구 만나 수다 떨고 있는 거라든가 와인 마시고 있는 브이로그 올리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약간 채널이 망조로 가는. 일관된 콘텐츠를 일단 가고 그게 아니면 콘텐츠도 바꿔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거를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 콘텐츠 뭐 할까 고민하거든요. 맞아 맞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잘하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요리를 잘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특별히. 근데 제가 그거를 콘텐츠 정했어요. 두세 개 만들 수 있겠죠. 네. 라면 잘 끓이는 방법, 뭐 계란 후라이 잘하는 방법, 김치볶음밥 잘하는 방법. 근데 그 다음 요리를 만들려면 하루 종일 고민을 해야 돼. 그럼 영상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렇지. 그럼 업로드가 늦어지고. 업로드가 늦어지고. 그러면 성실하게 영상을 못 올리게 못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네. 본인이 결국 좋아하거나 잘한 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나를 돌아봅시다. 아 그럼 이게 요새 이게 뜬데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쉬운 예시 들어드릴게요. 저는 인터뷰를 가장 좋아하고요.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저 혼자만의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근데 처음엔 제가 하고 싶었던 자기애호가 동기부여 위주로 찍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콘텐츠를 변경을 살짝 한 거죠. 제 댓글로.
아 그런데 우리 요즘 MZ세대가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는 한번 해볼까 싶어요. 네. 그런 고민 진짜 많이 갖고 네. 계시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재밌거나 그렇지. 뭔가 얻는 게 해야죠. 있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네. 근데 내가 그걸 줄 게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러면 유튜브 추월 차선을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2차선, 3차선, 4차선을 달리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다음 MZ세대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는 좋아하니 잘하니 뭔지 모르겠다. 예. 이거 저는 20살까지는 대한민국 교육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 30살까지 내가 좋아하는 잘하는 거 없다는 거는 여러분 잘못이에요. 20살 때부터 10년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찾을 수 있는 시간 충분하게 있습니다. 네. 인턴십 해도 되고요. 계약직 해도 되고요. 자격증을 따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요. 20살까지는 사회의 잘못을 다 탄 거 저 인정하겠습니다. 아니면 20살 때부터 30살까지 없는 거는 여러분 잘못이에요. 이건 진짜 사회 탓하지 마세요. 왜 이걸 사회 탓을 해?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어떻게 20살 이후로 사회에서 찾아줘요? 왠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요걸 좀 하실까 갑자기 살짝 뜨긴 하는데 좀 이렇게 뼈 때리는 말 해주셔야 네. 돼요. 예.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거는 여러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못 찾으면 여러분 탓 이래요. 네. 오케이.